맨 끝에 여기 non-trivial이라고 나오잖아. 이게 뭐 상당한 사소하지 않은 이렇게 나온 거거든. 너 혹시 이거 혹시 이해되나? trivial 사소. 어. trivial 사소한 거네. trivial 사소한 거 알아? 왜? 어떻게 알아? 옛날에 봤는데 사소한 거. 진짜? trivial 사소한 거 외웠었어요. 진짜? 네. 어. 근데 어떤 게 사소한 줄 알아? 그건 모르죠. 알려줄게. 여기 여기서 끝은 try. try가 뭐야? 시도하다. 아니 그거 말고. 아 그거 말고? 어. 네. 숫자 있어. 아 3. 3. 3이잖아 3. 그죠? 3이지. 그 다음에 V가 이제 길이요. 길. 뭐 V야 이게 뭐 통해서잖아. 길이 세갈의 길이란 뜻이야.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이렇게 갈라질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소한 이 됐네요. 트리뷰. 자, 그래요. 그 다음 10번 겸이가 요새 그거 아, butter? 네. butter 아니면 그 있잖아. permission to dance. 그거 좋던데? 어. 근데 약간 permission to dance가 약간, 뭐라고 하지? 그 원어민들 듣기에는 좀 너무 교과서 같은 표현이야. 아, 진짜요? permission이 허락이 있는. 그니까, 춤을 출 허락을 받는다라는 게 약간 너무 막, 약간, 뭐라고 하지? 그니까, 좀,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. 실제 원어민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. 약간 좀 이제 그러긴 한데 뭐 노래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참 대단하지. 자 이거 10번을 뭐 괜찮죠 이거? 네. 여기서 이제 뭐 단어가 나오는데 그 yield 괜찮아요? yield 산출하다 괜찮나요? yield 아 이거 괜찮았어. yield가 근데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. 양보. 어. 양보하다는 좀 잘 모르겠지. 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혹시 이해되나 봐. 자, 외국에 가면은 이렇게 쓰이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.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 차선 이렇게 있어. 그러면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가는 여기에 yield가 적혀 있거든. 그럼 누가 조심해야 돼? 저 오른쪽. 얘가 조심해야 돼. 그럼 여기서 얘가 뭐 한다? 양보하라는 거. 아. 그럼 네가 이걸 양보하다 잘 모르겠으면 Y자를 생각해봐. Y자 같지. 네. 그래서 양보. 아 이거 약간 알겠어. 이해돼? 네. 그래서 원래 yield가 양보의 뜻이 있어요. yield to 뭐 이렇게 해가지고. 누구에게 양보하다 뭐 산출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에서 이게 아니미아 빈혈증 있죠. 네네네. 여기 밑에 주석에 나온 거 아니미아 빈혈 뭔가 이제 그쵸. 이 단어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끊고요. 여기서 끊어봐. 이게 on 하고 이제 이거거든. 자 여기서 단어가 이런 게 있대요. 루키미아. 자 루키미아. 자 이게 빈혈인데 어는 뭐고 이건 뭘까? 혹시 너 어는 무슨 뜻 있는 줄 알아? 어나 언? 강조. 강조. 오케이. 그럴 수 있고 잘 봐. 어가 뭐가 있냐면 자 뭐라고 얘기할까?
혹시 시메추리 알아요? 이거 별로 안 알거든요? 아, 이거 뭐라 그러죠? 신 미터. 신이 뭐죠? 함께. 함께 미터가 뭐야? 재는 거지. 네. 너 이렇게 데칼코마이징 뭐라고 해? 데칼코마. 아니 그러니까 그걸 딱 폈을 때 뭐야? 데칼코마. 아이씨. 아 뭐라고요? 대칭. 아 대칭 대칭 맞아 맞아. 대칭. 대칭. 아이씨. 대칭. 그러니까 뭐야? 대칭 뭔지 알겠지? 네. 같은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데 같다는 거야 지금. 근데 비대칭은 뭘까? 앞에다가 A. 어스메트리인가? 발음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어스메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대칭이 없는 이래. 그러니까 A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 있어요. 뭐 없는. 그래서 에나키 이런 거 있는데 에나키 이게 하이어아키 아무튼 아키가 있는 통치하는 건데 이게 무정부라는 뜻이거든요. 에나키가 그래서 이게 없는 이야. 언이 뭐뭐가 없는 without 이다우시고 얘가 피래요. 피 블러드 피 없는 피가 없어. 아 그래서 비녀는 근데 얘는 이 루키미아는 룩이 빛이래요. 피 빛 없는 혈액이 약간 아, 빛이 빛 이게 백 백혈 백혈 백혈병 오케이. 오케이. 루키미아가 백혈병이네. 자, 아무튼 없는 뭐가 여기 있고. 그래. 자, 그다음에 11번. 뭐 이거는 괜찮죠? 네. 자, 여기 단어가 이거 포텐시가 이제 약효. 이거 포텐시 약효 괜찮습니까? 자, 너 그러면 이건 어때요? 포텐트 잘 보겠으면 포텐셜 잠재적이죠. 그런데 이게 POT가 힘이라는 뜻이래요. 힘. 거기 나왔어? 이 POT이 이걸로도 바뀌는다. POSSIBLE. 그래서 뭔가 가능한. 그래서 뭔가 POTENT. POTENT, POTENT. 뭐 POTENT. POTENT 터졌다. POTENT 터졌다. 그지? 그래서 이런 게 힘이 있는, 그 약효가 있는 물건이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서 너 exert 혹시 괜찮습니까? EXERT 발휘하다. 이 단어 어디 있지? 저기. 뭐 어디가 있지? 요 단어 중에 exert. 뭔가 밖으로 뭔가 하는 거다. 네. 뭐 이거는 어원해도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뭐 줄 세우다 뭐 이런 건데 뭐 아무튼 밖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. 발휘하는 거. 네. 프리스타일이라는 것이고 뭐 이건 여기서 이제 obscure 나왔었고 그다음 마지막 거는 여기서 단어만 체크할게요. 휴필. 휴필이 학생이라고 학생 제자. 근데 너 학생 제자 말고 휴필 다른 뜻도 있거든요. 몰라요. 그거는 눈동자라는 뜻이 있어요. 우리 동공. 우리 눈 있지. 휴필이 눈동자라는 뜻이 있어요. 어떻게 연결시킬래? 학생 눈동자가 예쁘네. 맞아요. 뭐 그런 질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눈동자라는 뜻이 있어요.
그 다음에 뭐 keen to 정말 뭐 하고 싶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원래 keen이 뭐 날카로운 그런 뜻도 있죠. keen to 정말 열망하는 그거 조금 좀 봐. 네. 그렇죠.